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보신 종목들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일단 산업주, 헬스케어, 기술주가 일단은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맞춰서 금융주하고 경기순환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업주 분야에서 일단은 그 하니웰이 특히 좀 볼만한데 일단 예상 실적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24% 상승 마감했고 그 외에도 이제 3M이 일단 1.17% 그다음에 GE가 1.11% 상승을 해가지고 이쪽 분야를 일단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업체인 오티스가 또 1.9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부문 쪽으로는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여기도 이제 상당히 크대요. 여기 시총 2위 정도 되는데 이게 3.13%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머크가 제약사인데 1.09%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의 기술 부문 회사인 바이오엔테크가 이제 역시 화이자의 이 청소년들에 대한 긴급 생수인이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올라서 여기는 6.6668%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대장주인 존슨앤존슨 오히려 지금 하락해서 여기는 백신의 혈전 부작용 문제로 인해서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두 개 대장주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그다음에 애플이 2.02% 상승했고 여기 또 다른 주요주로는 인텔이 1.8% IT 서비스 기업인 엑센추어가 코어 컴퓨트라고 해서 또다시 다른 네트워크 관련 전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이틀 전에 나와서 이게 계속 그 추세를 받아서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주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현재 기대되고 있으면서 일단 JP모건이 0.75%, 그다음에 웰스파고 은행이 1.17%, 그리고 증권사인 샤워비 1.09% 상승 마감했고 카드사인 비자 마스터도 아주 약간씩 0.82%, 그리고 마스터가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순환주는 아마존이 일단 2.1% 상승해서 일단 이쪽 분야를 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외에도 홈디포가 1.53%, 나이키가 1.32%,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 현재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이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먼저 보게 되면 LG하고 SK의 배터리 협상이 주말에 일어난 게 굉장히 큰 호재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서 일단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쪽, 이 LG, SK 이외의 다른 주들은 약간 영향을 받아서 좀 약간 상승세가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지금 그 국내에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금융주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기술주들이 일단 미국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경기순환주나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벌 가능성이 많고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특히 발표 하나하나 한 종목마다 날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여기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옐런 의장이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매출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대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성이나 LG, 뭐 현대 이런 SK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역시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쪽에서는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하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분야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은 해당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IT 분야가 이 같은 분야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